법왕 1붕의 발길 따라 25번째 이야기 법왕 1붕의 간추린 행장 세계불교 초대법왕 1붕 서경보 존자 예화 1914년 제주도 서귀포시 도숨동에서 출생 1932년 19세 1세 제주도 삼방불사에서 수계득도 1933년 20세 2세 지리산 화검사로 진지는 대강백을 찾아 제주를 떠난 1935년 22세 4세 전북 위봉사에서 사미과와 사집과 수료 유춘담 스님께 1붕이란 법호를 받음. 1936년, 39년 23세, 26세 5세, 8세 서울 동대문 개운사 대원암에서 박한영 대강백의 수제자가 되어 사교과와 대교과를 마침. 1940년 27세 9세 전북 김제 금산사에 호광 김영수 스님께 식수행상을 약 6개월에 걸쳐 사사받음. 방한암 스님이 조실로 계시던 강원도 월정사 상원암의 선원 원장이 되어 화김들을 지도 1944년 46년 31세 33세 13세 15세 월정사 이종욱 주지스님의 도움으로 임재종 묘심사 경내에 있는 일본 경도의 임재전문대학 전문부에 유학 졸업 1946년 50년 33세 37세 15세 19세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입학 졸업 1950년, 53년 37세, 39세 19세, 22세 원광대 전북대 강사, 1953년 39세 22세 경남일보 논설위원, 1953년, 56년 39세, 43세 22세, 25세 진주해인대학 교수, 1955년, 56년 42세, 43세 24세, 25세 부산대학교 강사, 1956년, 59년 43세, 46세 25세, 28세 대한불교 조계종 제주도 정무원장, 1956년, 63년 43세, 50세 25세, 32세 부산통화대 물리대 철학과 주임교수, 1958년 45세 27세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5차 세계불교도의회의 하동산 종정 이창담 총무원장과 함께 한국 대표로 참석, 1960년, 61년 47세, 48세 29세, 30세 미얀마랭군의 상가대학 교환교수, 1962년 49세 31세 대한불교 조계종 불국사 주지, 차유중국 삼장학원에서 삼장법사 학위를 받음,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교수 전국불교청년회 총재, 1963년 50세 32세 부산시의회의원, 1964년 51세 33세 해동불교역경원 원장, 1964년 66년 51세 53세 33세 35세 미국 콜롬비아 대학 워싱턴 대학 캘리포니아 대학 하와이 대학 교환교수, 1965년 52세 34세 한국 불교 최초로 해외 포교사 임명장을 받음, 1968년 69년 55세 56세 37세 38세 미국 필라델피아 주립 템플 대학에서 연구 및 교수 생활, 1969년 56세 38세 미국 템플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 취득 같은 대학 불교학 교수, 동국대 불교대학 학장 겸 교수제 미국 세계중앙선언 원장, 1970년 57세 39세 동국대학교 대학선언 원장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지도 부위원장,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1971년 58세 40세 대한 기도회 국수론 고문, 말레이시아 불교종단으로부터 명예대승정 추대, 홍콩 불교대학 명예원장 추대, 1972년 59세 41세 한미국제불교수도원 부산 금강사 원장, 1973년 60세 42세 중국문화대학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 1974년 61세 43세 성사 이차돈 선양회 총재, 유신학수론 이사 취임, 오리엔탈대학 명예교수 홍콩 불교승가연합회로부터 명예종정 추대, 1975년 62세 44세 미국 알라바마시 1분선원 원장 충남대학교 대학원 강사, 미국 캘리포니아 국제대학 명예교수 일본문학회 고문, 1976년 63세 45세 배원성역연맹용 폐영 변호사 창립 대종사 추대, 세계산학회 단어 혜람 스님 등 구승 다수 참여, 회장아시아 산림불교회 고문, 1977년 64세 46세 충남대학교 명예 철학박사, 세계평화진선회 명예 총재, 한국사회문화진흥회 고문, 미국 유니온대학 명예교육학박사, 미국 라마종교재단 명예대승정 추대, 미국 불교청룡종 종정 추대,
1978년 65세 47세 미국 뉴욕주 일봉선종회 수도원 명예원장, 1979년 66세 48세 국제서도협회 총재, 1980년 67세 49세 일본 경영대학교 객원교수, 일본 정치대학교 명예교수, 국민문장 수여, 한일중 문화친교회 고문, 한미타임스 고문, 1982년 69세 51세 필리핀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 일본 문화상을 제정, 대한웅 변중앙회 고문, 세계불교고수 및 학자대회 한국대표단 단장, 서화 춘추사 고문, 달마 청년회 고문, 1983년 70세 52세 드하마 피자이 사원에서 불교의 최고학위를 수여받음, 1984년 71세 53세 세계불교도의회 한국연합회장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감사장 받음, 예술문화교류국제협회 고문, 국제청소년예능개발원 고문, 일북문학상 제3회 시상, 일북여류시인회 제회 시상, 아랍익 이슬람익 대학에서 명예 종교심리학 박사학위, 1985년 72세 54세 한국문화예술원 연구회로부터 감사패받음, 미국 텍사스 버케너대학교로부터 명예윤리학 박사학위, 국제문화협회 세계평화문화상 받은 배달민족회 고문, 1986년 73세 55세 홍익청년봉사회로부터 홍익문화상 받은 불교법회 총재, 1987년 74세 56세 제1회 신라설해대상전 대회장 한국문화예술가협회 총재로 추대, 1988년 75세 57세 불교중앙문화원 총재, 육탄용사선양회 주최 제2회 주한외국인 우리 마련설회 고문, 영국 캠브리지 국제전기협회 회원, 1989년 76세 58세 법상종, 일분선교종 대승종 미타종 진원종 법상종 세계선학회에서 법왕추대 미르법보 총재, 1990년 77세 59세 안전평화 국제국회의원 세계무술고단자회 한국본부 고문, 1991년 78세 60세 인류대화운동본부 고문, 4월 혁명민주대상위원회 명예위원상, 1992년 79세 61세 일본 삼장대학원 이사장 세계불교법안청 총회에서 초대법안 추대, 1993년 80세 62세 존자 성호를 스리랑카 아마라프라 종단으로부터 받음, 93년 기네스북의 최다 저서 677권으로 기록, 93년 기네스북의 최다 박사학위 71개로 기록, 93년 기네스북의 12630개 기록, 1994년 81세 63세 국제문화세계평화재단 한국명예총재, 같은 재단에서 순금메달과 상장을 받음, 한국기네스북협회 94기록 인증서 수여식에서 박사학위 최다 취득 73개, 최다 작자술가 741권, 최다선 빌보시 최다 통일기원 10위 건립 등의 공식사관왕 인증서를 받음, 제13회 일북문학상 시상 미국 뉴욕의 재미안국 부인회 명예고문 추대, 중남미 파나마의 수도 파나마 시장으로부터 세계 평화 및 인권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장, 파나마시 명예시민권과 파나마시의 문장이 새겨진 기념품을 받는, 파나마 키와니 클럽으로부터 세계 평화 주창자로서의 탁월한 공을 기리는 공로장 및 명예회원증, 세계 평화운동의 헌신과 업적을 기리는 공로패를 받음, 파나마 초레라시 정부로부터 세계 저명 방문 인상과 이를 인증하는 공문을 받음, 세계 평화 교육자 국제협회 가입국인, 아프가니스탄, 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스토니아, 인디아, 이스라엘, 아이보리 코스트, 쿠웨이트, 마카오, 몰타,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등 12개국으로부터 고방 및 존자 추대 받음, 파나마시 율레식 대학에서 세계복지증진에 있어 세계평화 보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총장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음, 오스트리아 더 오더 오브 메리트 오브 시그넘 PD로부터 세계평화 공로장을 받음, 프랑스의 로드크 대세발 1위 데레토 1테라 페익스로부터 세계평화 공로장 받음, 알버트 슈바이처 평화상 받음, 같은 날 알버트 슈바이처 평화상 운영위원회로부터 상임회원으로 임명받음, 과테말라 산타로사시 6000부대로부터 세계를 위한 고귀한 업적을 기리는 공로패 받음, 과테말라 산타로사 시장으로부터 행운의 열쇠 받음, 4월 2일 국제정치문화아카데미 이사로 추대된 미국 미시간주립대학으로부터 세계 저명 방문인 상 받음, 재단법인 세계평화문화재단 명예의 총재로 추대된 러시아 슬라브문화아카데미로부터 철학박사학위 받음, 사단법인 한국참전예술인협회로부터 표창대 받음, 중국 천진대학 해공연의회로부터 특별기념품을 받음, 중국 연변일보사 해외고문으로 추대, 경기도 포천군 운천면 성로병원의 세계불교법 방청이 무실 명예총재로 추대,
러시아 세인트 피터스버그 대학 총장인 발렌티나 브론소 박사로부터 명예교수 추대. 같은 날 다마가 모시고 동행함. 유엔 산하 세계평화교육자 국제협회 제7차 국제회의가 열린 세인트 피터스버그 주립대에서 세계평화와 종교의 역할이란 제목의 강연을 했으며 12개국 평화단체의 대표들로부터 법왕 및 존자 추대증을 받음. 이로써 서경복 근스님은 152국 5,800여 단체에서 법왕으로 추대된 이곳에서 법왕으로 추대한 나라는 5월 25일에는 1993년 제정한 일본 세계평화상을 각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덴마크 요르겐 나우어선 비그 박사와 인도 써널 대사이 박사 등 6명에게 상장과 평화메달을 시상함. 발트해의 유랑선 대개축제 우정과 평화의 집에서 열린 러시아 문학과 불가리아 문화의 날 기념행사에 러시아 민속예술 공연 등에 참석하기도 했으며 회의에 참가했던 20여국 대표들로부터 기념품을 받음. 러시아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립여자 사범대학교 총장 이사예브 세일베크로부터 77번째 박사인 명예 인문학 박사 학위를 받음. 같은 대학 명예교수로 추대 같은 공화국 백과사전 편찬위원회 누르 칼리에이 브링갈리 위원장과 같은 대학 총장에게 일본 세계 평화상을 수여함.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립 카자흐스탄 출판사 시즈 디코브 예리크 총사장에게 문화상을 수여함. 일본 법왕장학회 총재로 추대 현장학회장. 다마 종사. 1996년 7월 3일 사리숙골 결과 영공 큰 스님 봉주 큰 스님 경우 큰 스님의 증명으로 평골 사리 16과 투정골 사리 6과 비취색 영롱한 두발 사리 15과 지하 사리 9과 점사리 5과 주홍 사리 7과 매수 사리 9과 쇠사리 6과 미색 사리 1과 대소호색 영롱한 사리 9과 등 83과와 덩어리 사리 등이 출연되었다. 큰 스님 사리숙골 장애 탄화 총사 참여함. 이번 일붕의 탈길따라는 일붕 서경보 법왕님의 일대기를 25회에 걸쳐 소개한다는 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하지만 태몽에서 열반까지를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일붕 큰 스님을 9년 가까이 수행 영호실장과 비서실장으로 시봉하면서 육성 녹음 및 자료를 바탕으로 간추려 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큰 스님의 업적에 대하여 지속가능한 계속해서 발굴하고 자료를 찾아 네이버 TV에 소개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한편부터 25편까지 소개를 하였고 중간에 한편부터 10편까지 3편으로 편집하여 소개하였으며 나머지 15편부터 25편까지 하편으로 묶어 소개하고 한편부터 25편까지 전편으로 묶어 네이버 TV 및 유튜버에 소개해 올릴 예정입니다. 그동안 관심과 배려를 통하여 함께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글 정리, 이대 법왕 권한대행, 다마 총사 합장.